이 강아지는 앞발이 없이 태어났습니다. 주인 없는 어미개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새끼들 중 선천적으로 앞발이 없이 태어난 강아지도 있었는데요. 어미개를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우유를 먹입니다. 우유를 마신 어미개는 경계가 풀렸는지 웃기 시작했고, 미소를 본 천사님은 어미개와 새끼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입양을 결심하는데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강아지들은 무척 빠르게 성장해 갔습니다. 앞발이 없는 강아지를 가장 신경 써야 했는데요. 고맙게도 자신의 불편함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긍정적으로 해맑게 성장해 주었습니다. 이젠 건강한 성장을 위해 보조도구에 적응해야 합니다. 힘든 시간이겠지만 강아지의 미래를 위해 천사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 강아지는 이제 보조도구뿐 아닌 천사님과 한마음이 되어 자유자재로 활동합니다. 강아지를 위해 기꺼이 희생해주신 천사님 감사합니다.